컨테이너선 해체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알파라이너, 영국 브레머 등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폐선을 목적으로 매각된 컨테이너선은 31척, 5만 5천 TEU로 집계됐습니다. 1월 14척으로 무더기로 해체 시장에 나온 뒤 나머지 3달 동안 17척이 추가로 폐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해체된 컨테이너선의 평균 나이는 28살로 지난 2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선사별로 보면 와나이라인이 선박 10척을 폐선소에 매각해 가장 많은 선박을 폐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1위 선사인 MSC는 6척을 해체했습니다. HMM은 인천항에서 신규 아시아역내 서비스인 ICN이 지난 5월 17일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ICN은 HMM이 단독 운영하는 주 1항차 서비스로 1800 TEU급 컨테이너선 총 6척이 투입됩니다. 두 개의 노선이 팔자 형태로 교차 운항하는 펜듈러 망로입니다. 스트링원은 도쿄, 요코하마 등 일본에서 부산, 닝보, 호찌민, 램차방 등을 순회하고 스트링2는 인천, 다렌, 부산, 상하이, 마닐라, 부산, 도쿄 순으로 서비스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5월 17일 선광신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ICN 첫 번째 투입 선박인 펠리카노의 입항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본 통운은 오스트리아 빈에 본사를 둔 물류회사 카고 파트너를 인수합니다. 인수 가격은 8억 4,500만 유로, 한화로 약 1조 1,300억 원입니다. 일본 통운은 지난 5월 12일자로 유럽 지주회사를 통해 카고 파트너와 계열사 등 총 63개 회사의 지분을 현금으로 취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수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통운은 각국 경쟁 당국의 승인 절차를 밟은 뒤 내년 5월까지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983년 설립된 카고 파트너는 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 40개국에서 물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내내 전 세계 항공화물 실적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계속된 악재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 초창기까지 이어졌던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전 세계 항공사가 거둔 수송 실적은 전년보다 7.7%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시기에 견조도 8.1% 감소했습니다. 한편 항공화물 공급은 여객 수요 확대에 따라 벨리카고, 즉 여객기 화물칸에 실은 화물이 증가해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거듭했습니다.